중간에 내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거 해. 그럼 그 인턴십은 그러면 한국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고등학생들 다 탔어요? 온 사람들 다 숫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석재 씨 친구 다 있어요? 한 분 더 있지 않았어요? We're filming our illegal activities. Why? 장고합니다. 아니 나는 엄청 기대해가지고 오늘 풀락했어요. 울지마. 제가 장고한테 가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 네, 중간에 말씀 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이재민 선생님하고 저기 이 선생님 두 분 그 끝까지 저희랑 같이 해주시고 힘들다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저기 한대에서 오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저기 윤희 씨하고 윤희 씨 남편 되시는 분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준초희 씨 어딨어요? 우리 준초희 씨가 우리 이메일 받고 오셨죠? 아, 교회에서. 예, 플라이어 받고 오셔서, 저분도 얼떨결에 오늘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저희들이 특별히 고마운 분들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이민 후손들이 여기서 어렵지 않게 살아가려고 열심히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남겨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걸 오늘 다 카메라에 담았어요. 고등학생들 너무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여기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정은교회 임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랑 같이 차 타고 오셔서 노래 부르셨던 김희복 할머니 그 다음에 윤대중씨가 저희가 행진하는 동안 먼저 앞쪽으로 가셔서 시청 집회에서 한인사회를 대표해서 이제 연설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지금 100만 뭐였다 그랬나? 어디갔지? 용호씨? 100만 100만 정도 지금 모인 걸로 추산을 하고 있대요.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2만 5천 명 모일 수 있을까? 어제 마지막으로 점검할 때는 시카고에서 50명 모였는데 50만 명 모였는데 우리가 시카고만큼 모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100만 명 이상 모여서 우리 목소리를 냈다는 걸 굉장히 일단 마음이 뿌듯하고요. 내일 모레 있을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이런 이민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법사위원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상원 전체 투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이민자 단체들이 27일 날 법사위원회에서 그 표결을 하는 동안 DC에 다 모일 거예요. 전국에 있는 이민자 그 성직자 분들 100여 명하고 커뮤니티 멤버 2천여 분이 모여서 그 앞에서 집회를 하실 거고요. 법사위원회 표결이 끝나더라도 4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원 전체 투표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4월 10일 날 전국적인 활동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앞으로 지금 저희가 하루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돼서
우리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미국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